오늘 어떤 간증 4288의 주제는 왼손과 왼쪽과 오른쪽의 영적 의미에 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우편은 즉 오른쪽을 말하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을 받으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뜻은 우편은 이 땅에서나 또 천국에서도 최고의 자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은 최고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어느 다른 가정에 저녁 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도 그 주인의 오른쪽에 앉는 것이 굉장히 큰 대접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은 그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당하고 다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그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에게 그 이스라엘의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다가 이제 거의 이제 죽음이 임종이 가까워지자 야곱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관해서 이제 축도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옛날 뭐 그 족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제사장처럼 축도권을 갖고 있어서 그 축도는 엄청 큰 능력을 지니죠. 그래서 이삭이 이 장자에게로 가는 축복을 야곱이 이삭의 흉내를 내서 그 가로채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도 그 장자에게 그 축복을 내려오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 열두 지파의 족장들이 또 그 장자에게로 내려가고 물론 또 그 족장의 자기 부모에 따라서 더 편애하는 또 자식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장자에게로 이게 내려가는데 지금 이 안수를 하는 야곱도 그 아비 이삭에게서 그 에서가 장자인데 야곱이 이렇게 가로채서 축도권을 받아낸 거죠, 그게.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야곱이 야곱의 또 이름 자체도 사기꾼이에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친 거죠. 사기를 쳐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그러라 그렇게 해서 다음 성경에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바꿔서 부르는 것이 이제 후반부에 그렇게 부르죠. 그러나 본래는 야곱이죠. 야곱이 이제 요셉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의 집에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될 때 이제 마지막 그 족장의 축도권을 이제 두 자녀에게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요셉에게. 요셉의 두 자녀. 근데 므낫세가 그 형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인데 그 야곱이 그 손을 엇이겨서 저 오른손을 에브라임한테 가고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갖다 하니까 이 요셉이 아버지 그러지 마소서 하면서 정색을 하면서 손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아 나도 안다 물론 왼손에 므낫세 줬지만 므낫세도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끝끝내 에브라임에게 오른 우수를 갖다 오른쪽을 해서 축도하죠. 두 아이를 동시에 이렇게 축도를 축복을 해주는데 오른손을 갖다 차남 에브라임에게 가고 장자 므낫세에게는 왼손이 가는데 물론 왼손의 축복도 능력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요셉이 볼 때는 장자에게 오른손이 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것은 그만큼 오른손에 대한 왼손과 오른손에 대한 그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능력이나 영적 의미가 다르게 부여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요셉도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두 자녀를 축도하는 데서 축도자의 오른손과 왼손의 능력이나 영적 의미가 다르게 부여된다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성경은 한 지체 안에 왼손과 오른손이 다른 인격과 특색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또 그렇게도 기록하죠.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오른손은 하나님이 속한 손인데 그것을 왼손은 마귀 사탄 쪽이에요. 뭐 꼭 두 손이 부정적인 의미로 왼편의 선자와 오른편의 선자가 좀 분리되죠. 주로 하나님에 속한 숫자라든지 또는 이래 오른손과 왼손, 왼쪽과 오른쪽, 뭐 우편과 좌편, 뭐 정치에서도 좌에 속하고 우에 속하고 그러잖아요. 우편은 주로 하나님 편에 속한 그런 것으로 이해되죠. 그래서 성경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이 좋은 일을 이렇게 했는데 왼손이 알고 그것을 또 이제 악하게 이제 풀어갈 수도 있으니까 네 자신의 지체 안에서도 왼손과 오른손의 영적 의미라든지 그것이 이렇게 다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저의 간증을 말하자면 저는 35년 동안을 원수로부터 이유도 없이 뭐 온갖 악행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함정과 올무에 빠지고 뭐 도청을 당하고 온갖 악행을 받으면서 35년을 뭐 부동산 뭐 임대나 매매나 해서 여러 채 부동산이 뭐 헐값에 넘어가도록 임대를 방해치고 매매를 방해치고 가족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망하게 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운전하는 동안에 너가 다치지도 않고 남을 다치질 일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는 무슨 덕을 만지거나 먹을지라도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수가 드디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이제 살아가면서 놀라울 정도예요. 원수가 내 운전하고 가는데 자동차의 엔진을 풀고 그 속에 들어있는 밸브를 열어놓는다든지 자동차 내부 기계를 만져서 캄캄한 어둠 밤에 내가 서울 집을 이렇게 임대나 그런 계약 만료가 되고 그러면 이제 가게 되면 이제 남쪽 끝에서부터 운전하고 가게 되면 이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밤에 운전하고 거기에 도착해서 일 보고 그날 또 밤에 이렇게 집에 도착하죠. 평생 뭐 이 나이 먹도록 당일치기를 많이 해서 그런 것에는 익숙한데 그런데 이제 눈도 시력도 어두워지고 그런데 라이트를 꺼버려요. 내비게이션을. 그리고 또 그 내비게이션을 마음대로 조작을 하고 라이트를 꺼버리면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국도로 올 때는 이제 어느 정도 고속도로가 끝나면 국도로 오게 되는 그 무렵에쯤 되면은 내비를 꺼버리면은 캄캄한데 하나님 인도 없이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낭떠러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참 하나님께서 운전 중에 남도 안 다치고 나도 안 다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너가 어떤 독을 만지거나 먹을지라도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Y 기업이 뭐 대문에다가 내 자동차 손잡이에다가 독을 묻히고 독가스를 갖다 우리 집에다 풍기고 파이프를 갖다 놓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서울서 집에서 했던 독가스를 그대로 이 기초난 집에서도 똑같이 해요. 근데 35년 동안 독을 묻히다 보니 아무리 장갑을 끼고 한다래도 어떤 날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문이나 손잡이 자동차 손잡이를 넣으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는데 주로 대문을 열거나 자동차 운전석 손잡이를 열 때는 나는 이렇게 대부분 그럴 거예요. 왼손을 잡아서 열죠. 그리고 이렇게 몸에 들어가면서 핸들은 이제 오른손을 잡고 손잡이 열 때는 왼손을 잡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그게 35년 동안 독을 묻힌 언제나 그 계속 씻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대문이라든지 이 자동차 손잡이 운전석 들어간 손잡이 딱 꼭 독을 묻혀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이제 뭐 장갑도 끼지 않고 뭐 할 것도 없으면 내 옷을 가지고 해서 이제 그 손잡이 딱 이렇게 열기도 하고 어떨 땐 손을 하고 나면 딱 손이 막 고무장갑처럼 딱딱해지고 막 이게 질감 이상해져요. 손이 빳빳해지면서. 그런데 이제 요 며칠 한두 달 전부터 내가 이 아침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려고 눈을 뜨면은 이 손이 그 독가스를 그렇게 하도 수십 년을 하다 보니까 이 손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손가락 자체가 우리가 조각하는 사람이고 이 손이 이렇게 마비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손은 우리에게. 그런데다가 그래서 이게 이 손이 딱 새벽에 이렇게 어떤 날 보면 마비가 돼가지고 손가락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손으로 손을 이렇게 깍지를 끼고는 펴니까 부드러워지고 막 마비돼서 어떤 그 고통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손이 오른손이 마비가 돼서 아무것도 쓸 수 없어. 새벽에 눈을 뜨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비일비재한데 그때마다 손을 깍지를 끼었다가 내 오른손이 그걸 만지거나 주무르거나 깍지를 딱 끼어서 피면 멀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니까 마귀 사탄에 발라놓은 독을 만진 왼손이 오른손이 치유를 했다는 거죠. 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어떤 독을 만지거나 먹을지도 해가 되지 않겠다는 그 의미를 알게 됐어요. 왼손으로 원수가 독을 붙여놓은 것을 왼손이 그걸 만졌는데 오른손이 그걸 치유를 하더라고요. 이 손을 딱 이렇게 깍지를 끼면 완전히 나은 거예요. 전혀 하루 종일 멀쩡한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시고 미리 원수가 운전 중에 자동차에도 손을 대고 위험에 빠뜨리고 밸브를 열어버리고 뭐 안에 마우라에다가 무슨 이물질을 세차를 이물질을 넣어서 세차인데 뭐 남산에 있는 힐튼 호텔 뭐 저 우리 동창 자식 결혼식에 갔다 갔는데 세차를 몰고 갔어요. 세차가 딱지가 날라온 거예요. 그걸 매연을 많이 해서 며칠 안까지 뭐 안 하면 차 정지시킨다 이런 거다. 뽑은 지 뭐 한 달 된 차가 그래서 내가 차 그 거기에다 보내니까 자기네들이 다 처리해서는 그 속에가 이물질 집어넣었어 저 원수들이. 가는 데마다 내비로 해서 막다른 골목에 저기 가게 만들고 그 라이트를 꺼버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오토를 하지 않아요. 수동으로 이제 조작을 해서 가요. 나이트도 수동으로 하지 않으면 저것들 내비로 막 꺼버리니까 모든 뭐 GPS 뭐 이런 것들을 도청을 하고 함정을 파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아시고 네가 운전 중에 남도 다 다치지 않고 너도 안 다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어떤 독을 만지거나 먹제도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확인했어요. 왼손은 마귀 사탄에 속하고 오른손은 하나님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쳐놓은 함정에 왼손이 빠져서 그 독을 만졌고 또 오른손은 하나님에 속한 손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손을 깍지 깨니까 풀어져 버린 거예요. 원수가 이게 약 발라서 마비시킨 것이다. 참 성경은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편은 이 세상의 가장 최고 자리겠죠. 왼손과 오른손이 뿐만 아니라 그 방향이라든지 또 왼쪽 마귀 사탄에 속한 사람과 우편에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 확연히 다릅니다. 요새는 이제 정치 쪽에서도 누구 편에 서느냐 이제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 사탄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을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그냥 간파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마귀 사탄에 속한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을 바라볼 때 왼편 마귀에 속한 사람인지 오른편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마귀에 속한 사람은 지옥이 예비되어 있고 또 하나님에 속한 오른편에 쓴 사람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는 오른편에 속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그 어떤 간증 4288은 왼쪽과 오른쪽의 영적 의미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저의 또 오른손과 왼손의 어떤 마비된 그런 것들을 간증을 하면서 또 성경적으로 오른손과 왼손에 관한 여러 가지 것을 비교하고 또 그 하나님의 왼쪽과 오른쪽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축도와 또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